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네, 지금 굿노트라는 앱에서요, 무료로 학생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굿노트는 삼성 패드로도 되고요, 아이패드로도 돼요. 저희 아이는 지금 삼성 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패드에 굿노트 앱 무료로 깔고, 그리고 그 무료 버전에 또 학생 내비게이터라는 또 무료 버전이 있어서 이 앱을 지금 깔아놨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맨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은 맨 왼쪽 상단 보시면요. 이렇게 1번 페이지부터 한 몇백 개의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거스트부터 어거스트 아, 네, 이건 삭제가 됐네요. 셉템버 네, 셉템버면 지금 199페이지예요. 왼쪽 상단에 보면. 하지만 지금은 2024년 제뉴얼이 1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1월을 해서 1월 전체 먼틀리가 있죠. 먼틀리 달력 캘린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먼틀리가 보이면 요거를요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제가 넣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네. 커버 페이지 이름 적어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셉템버는 지울게요. 아마 요거, 네, 제뉴얼이가 보이시죠? 요거 해서 아이가 원하는 걸 이제 쓸수 있도록 아이한테 이제 가르쳐 주려고 제가 샘플로 1월 달 것만 쭉 모아놨어요. 두 번째 넘어가서 제뉴얼이 해서 지금 한 것들이죠? 여기는 이제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빨리 출발해서 프라이데이였다 하면은 아마 저희가 10, 뭐, 13일인가요? 뭐, 요때쯤 했을 텐데, 이렇게 아이가 색칠도 할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했던 것들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쓸게 할 거는 여기 뭐 공부했는지랑 뭐 먹었는지, 네가 뭐 했는지 아주 간편하게 쓰게끔 하고, 혹은 제가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다 적어주면은, 적어준 걸 확인한 다음에 오른편에는 지금 다이어리라고 해서 아이한테 다이어리를 지금 참 다이어리나 레코드 해서 뭔가 기록하거나 일기를 좀 쓰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이번 주인 1월 15일이 보이죠? 1월 15, 16, 17, 18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오늘은 웬스데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앞전에 1월 15일, 16일은 얘가 무엇을 했는지를 제가 적어 두었어요. 아이가 뭐 했는지 볼수 있게. 여기에서 지금, 발리에 와 있는데요. 발리에서도 과학 교과서를 지금 4학년 거 플랜트를 읽고 있는데 두 번째 읽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풀고 있는 워크북이 있는데 또두 번째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따가 아이가 학교 돌아오면은 이제 세 번째다, 네 번째다 아이가 쓸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무엇을 했고 어디를 갔는지 오늘 할건 뭔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DNA를 주제로 해서 스크립트 대본을 한번 읽어봤었고요. 아이가 브릴리언트라는 앱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중요하게 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돌아오면 여기다가 다이어리 써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할 것들은 학교에 돌아와서 얘가 저와 할 것들 DNA에 대한 거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판다와 그 비치 해변 갔다 와서 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요. 그래서 그 크랩을 그리는 거 해보자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고요. DNA 이제 어저께 읽었기 때문에 오늘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재료 준비할 거야. 같이 재료 준비해보자. 이렇게 했고, 네 번째로는 오늘 원서 책을 하나 읽을 건데, 우리 아이한테 요거 우리 오늘 할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이어리는 네가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하루를 어떠한 모먼트를 여기다 기록하면 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까 위에 이렇게 지금 오늘로 이제 기준으로 보면 1월 17일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내가 1월 17일이라고 1월 17일이라고 뭐 이렇게 쓰고요. 네,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아까 아이가 요거를 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쓸수 있도록. 오늘의 탑골은 뭔지, 아, 네, 요거를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Wednesday입니다.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있잖아. 아까 여기 보면 오늘 할게 DNA하고 crab 그릴 거잖아. 그 다음에 드래곤이란 책을 읽을 거잖아.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DNA, 판다와 crab 그리기, 그 다음에 The Year of Dragon이라는 책을 읽을 거를 오늘의 세 가지 토픽으로 놓고 이건 꼭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스케줄은 아이가 정하게 하는 거죠. 몇 시에 언제 하고 중간에 언제 쉴 건지 무슨 놀이를 할 건지까지 짜서 스케줄 여기다가 적을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스낵 뭐 먹었는지 본인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한 이야기. 여기다가는 감사한 일, 엄마 고마워요. 학교에서 누구 재밌었어. 뭐, 친구 누구야. 오늘 재밌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블 버스를 지금 쓸 계획이에요. 네. 성경 구절 하나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딩 서머리라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으면 타이틀, author,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재밌었어요 하고 레이팅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경,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머리 쓰게 할 거고요. 참조할 수 있었던 거, 예를 들면 영상 뭐 봤다 이런 거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question, 이거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 원서도 하고 우리나라 책도 이렇게 해서 요 패드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세이예요. 에세이도 역시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는 지금 보면은요. 드래프트 라이팅 중에서도 오거나이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팅을 쓰기 전에 오거나이징 하는 거죠. 어떻게 쓸 건지 그냥 빌딩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쓸 건데 인스트럭션은 이 에세이는 이런 걸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 첫 번째 문단에는 요거 쓸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이거 쓸 거예요. 세 번째 문단은 요거 쓸 거예요. 하고 컨클루전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쓸 거고 토픽은 아이하고 예를 들면 오늘 뭐 DNA를 했다. DNA를 했으면 네, DNA에서 이북을 읽었겠죠? 그 이북을 읽은 거 하나 제목 적고, 뭐, 데드라인이나 워드 카운트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트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주제는 이거예요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옵션, 주제에 대한 뭐, 다른 그거에 대한 소재거리가 무엇이 있었다. 뭐, DNA 구조가 있었을 수 있고요. 뭐, DNA, 뭐, 이름. 명칭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DNA, fun fact,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fun fact, 이렇게 해서 적게 하거나, 그런 타이틀 옵션 쓰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내가 그 책을 읽은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실들이라던가,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useful readings, resources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웹사이트 뭐 봤는지까지 이렇게 적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udy session planner는 지금 해놓기는 했는데요. 아이하고 어떤 태스크나 토픽, 예를 들면 지금 스타트, 여기 방학, 1월 달이 돼서 방학 때, 저희가 지금 과학 교과서, 미국 과학 교과서 4학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 여기다가 적게 하고, 피니시 언제 하게 할 건지, 이렇게 하거나, 또 여기도 데이트 쓰고, 타임은 하루에, 예를 들면 월수금 읽을 거고, 하루에 30분 읽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30분 쓰게 하고요. 뭐 minutes 이렇게 쓰게 하고 로케이션은 뭐 집, 홈 하고 메인 골은 뭐 플랜트 읽을 거야. 플랜트 오늘 다 읽을 거야. 이렇게 하고 머터리얼은 아이가 직접 실험 뭐 하고 싶어라고 직접 지가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토픽 중에서 오늘은 읽기만 했어. 리딩만 했어. 오늘은 실험했어. 아니면 오늘은 뭐 그거에 관련된 리퍼런스 찾았어. 네, 참조할 만한 걸뭘 찾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쓰게끔 하는 거 알려줄 거고, 어치브먼트에서 아 나는 이래 이래서 좋았다. 아니면 아이가 너무 쓰기 귀찮아하면 뭐별별 다섯 개라던가 세개 정도만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다 깨달은 점 쓰게 하고요. 넥스트는 다음에는 플랜트 했으니까 다음에는 뭐 버추얼 해가지고 뭐 뭘 배우겠다, 척추동무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정도 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룹이라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랑 뭘 하거나 독서 클럽을 하거나 뭐 그런 거할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킵 해놨고요.
임포턴트 컨셉도 역시 요거는요, 임포턴트 컨셉이긴 한데 그냥 아이한테 워드 찾아가지고요. 여기다 데피니션이 있길래 내가 모르는 단어 뭐 판타지다 하면은 판타지에 대해서 찾아서 구글이나 저는 지금 챗 GPT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챗 GPT에서 걔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요. 그다음에 판타지에 대한 그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알려줘 한 다음에 10살, 나 지금 10살이니까 10살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문 두 개만 줘라고 해서 예문도 두개 정도 쓰게 할 생각이고요.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필요한 거라던가 습관을 잡기 필요한 거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가 어떤 걸 계획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 쓸수 있도록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쓰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시험 체크리스트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놓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기는 이제 사진으로 해서 journey기는 하지만 뭐 발리 여행 지금 저희가 발리에 와 있으니까 발리 픽처 해가지고 이렇게도 재밌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journey in 포토지만은 그거 아니라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캡처한 다음에 그 캡처한 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y goal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제가 아이한테 그냥 보여만 줄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한다면은 뭐 아카데미컬 한 거는 네가 1월 달에 어느 정도 이룬 거 같냐? 1월 달에 그러면은 뭐 릴레이션 친구랑 관계는 어땠던 거 같냐? 네가 어드벤처를 좀 즐긴 거 같냐? 뭐 이런 거 정도는 네,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4학년이니까 알려주려고 하고요. 골도 여기 지금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넘버 텐까지. 그래서 네, 네가 뭐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건 뭐야? 적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빼면 빼도 될것 같아요. 아이랑 얘기해 볼 거고요. 해비 트래커도 아이가 직접 한번 정해 보게 할 겁니다. 다 하할수 있던지 없던지 간에 지가 스스로 수치화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해비 트래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30일 데이 챌린지 해서 이것도 넣어놨어요. 챌린지 뭐할 건지 이거는 꼭 공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임 트래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과학 교과서 원래는 30분씩 읽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네뭐 그런 것도 지금 이제 한번 타임 트래커도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오늘은 뭐네 오늘은 뭐 30분 읽어야 되는데 어제 내일은 뭐 15분 읽었다던가 뭐 이런 걸 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굿노트에서 찾아와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은 무료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패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